다윗과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남유다에 처음으로 41년을 통치하여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끈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아사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기도함으로 그 승리를 이끌었던 왕이 아비야 왕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인생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전성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성기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임을 우리는 유다 왕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아사왕, 아버지와 달리 아사왕은 부모와 조부모가 걸었던 우상 숭배의 삶을 극복하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이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이방 산당을 그리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다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계속 내려온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모든 일들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을 아사 왕이 할아버지와 저 선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부셔버리고 해결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과거로 내려온 우리 집안의 전통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 회사의 전통들을 바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의 전통,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그 반대를 극복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과 정의로 행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과 산당에 태양상을 옵시하였다. 이 태양상은 바울신상을 말합니다. 바울신상을 옵시하여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본문인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할머니 태우를 폐위시켜버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나가기 위해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정리해 나가는 아사왕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가 발칵 뒤집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집안의 모든 전통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이 반발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백성들이 아무런 반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우상 숭배는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찌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사왕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며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천지가 개벽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났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잘 됐다, 저 왕이 저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주니 고맙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결단해야 되고 지도자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의 문제가 아직도 어려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지도자는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물 드림에 있어서 좌절되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도자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결단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신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준 왕이 아사왕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신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간 왕이 아사왕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해 주셔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성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시고 평화를 주시니까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요새화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무장된 군인 58만 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60만 대군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든 12지파가 모여진 숫자가 60만인데 지금은 두 지파만 떨어진 유다 왕국인데도 58만의 강한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남유다가 태평성대하였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의 사업이 형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우리 가정의 많은 일들이 어렵지 않고 평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을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들을 강조함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 말씀들이 온 나라를 경고케 만드는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자신의 소망과 존재 목적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된 강한 큰 힘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옳지 못한 왕들이 많아서 타락할 때가 많았지만 순간순간 몇 대를 거쳐서 이 아사왕 같은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지금 무너지는 가문이랄지라도 우리 후손을 통하여 한 사람의 믿음의 인물,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인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아, 우리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네. 아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많은 가치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몸부림치는 아사와 같은 믿음의 인물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기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출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의 모습을 보리면서 아사가 이랬지만 다음 세대는 이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가 하나님을 온 백성과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평화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일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1막도 있지만 인생의 2막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온 성의 성곽을 지을 수 있도록, 대군을 만들 수 있도록, 용사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1막이 있으면 반드시 2막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위기와 질병을 만나는 인생의 2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하여 인생의 2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될 것인데,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를 통하여 모든 것이 잘 나가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2막을 통하여 결정적인 전환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금융위기를 통하여 한 번에 인생의 2막을 만난 대한민국이 또다시 코로나19를 통하여 다시 또 다른 2막의 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배우자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인생의 2막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이별이라는 단절이라는 어려움을 통하여 인생의 2막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결정적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질병과 위기를 함께 만나게 되는데 이때 왜 위기냐 하면 내가 평소에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잘하겠지. 저 거래처는 우리를 도와주겠지.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내가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2막을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넘어지는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보여지는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에덴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에덴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왜 우리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생의 이막을 주면서 결정적인 전환의 시간을 이 이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막은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어려움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저 교회 하나님을 잘 따르더니 저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인생의 모든 전환을 새롭게 하라는 주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려움의 순간을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막혔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꽉 막혀서,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은요 이 기회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새로운 출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때 먼저 나를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가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다음 시간에 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어떻게 사업장에서 임할 것이고 어떻게 가장으로서 어떻게 내 이웃에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서 1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을 주셨구나 라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9절 10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인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지금 무장된 군인이 몇 명입니까? 58만 명입니다. 58만 명인데 이 구스 나라가에서 세라는 왕이 100만 군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배나 많은 군인이 왔잖아요. 그 군인이 많은 데다가 병거가 300대다라는 건 요즘 말하면 탱크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 이 수레가 있는데 수레에다가 활과 창을 다 끼워서 지나갈 때,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몸이 다 잘려나가는 그런 병거가 300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위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58만 명의 대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수가 감당할 수 없는 군인과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닭도 날개를 가지고 있고 독수리도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게 되면 닭은 몸을 날개에 숨겨가지고 머리를 쿡 쳐박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거대한 날개를 펴고 하늘로
상승 기류를 타고 구름 위로 몸을 날리는 일이 독수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승 기류를 타고 구름까지 올라가는 담대함을 가지는데,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도 머리를 박고 숨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가장 힘을 쏟는 일이, 독수리가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힘을 가지는데 모든 힘을 쏟는 것처럼, 오늘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아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폭풍을 만났는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인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별이라는 슬픔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배신의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는 닭과 같이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을 누렸던 그가 폭풍이라는 인생의 위기를, 인생의 이막을 만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밖에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이 도움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막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이막의 순간을 만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짧은 기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박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인생의 이막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실한 아사의 기도, 확신된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기도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나의 일이지만 기도하고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인생의 이막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세요.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이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답답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절주절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나의 질병을 지켜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기도 이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의 기도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축복을 가지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스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남유다가 구스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그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사가 남유다를 데리고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을 추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추격해서 전리품을 얻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누구도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두려움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는 오히려 영광을 받는 일들로 움직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야. 이것은 성경에서 주어지는 아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인생의 이막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는데도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막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이막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다음 이 질병이 고침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인생의 이막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막을 만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다음을 살아갈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디어 인생의 이막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함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별의 경험을 만나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질 것이고 질병을 만난 사람들은 질병을 통하여 아파하여 인생의 이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큰 일을 이룬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과거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보여지십니까?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고 허드레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함께 일으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사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개혁과 어려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의 인생에도 인생의 이막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내가 지금 뭘 잘못했기에 인생의 이막이 있는가, 내가 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이막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낙심과 좌절하게 되는데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회하는 눈물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이막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